안녕하세요. 상민통운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자,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시험 과목은요, 총 네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교통 및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관련 법규가 25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화물 취급 요령으로 15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안전 운행 요령 25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송 서비스로는 15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총 80문항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합격 기준을 보면은요, 총 80문제 중 48문제, 이제 48문제 이상을, 즉, 총점으로 보면 60% 이상을 얻은 사람이면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쯤이야 이제 쉽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지 않고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요, 낭패를 보실 수가 있으니 저희 상민통운 문제풀이 영상을 꼭 신청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풀이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제한 차량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자, 아닌 것입니다. 자, 가, 차량의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차량. 나,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가 19m를 초과를 하는 차량. 다,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차량. 라,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폭이 3m를 초과하는 차량. 자, 정답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다가 맞습니다. 자,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차량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과 적재물의 높이가 4.2m가 정답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기 때문에 다가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가, 나, 라 외에도요, 차량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풀입니다. 택배 표준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얼마인가? 자, 가 30만원, 나 50만원, 다 70만원, 라 100만원. 자, 정답은요, 나 50만원입니다. 택배 표준 약관을 보시면은요,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활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의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요게 좀 일반적인 우체국이라든지 일반적인 택배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운송장에다가 어떠한 물건입니까?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을 많이 여쭤보시죠. 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풀입니다. 다음 중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중 신규 검사의 대상자는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자. 다,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 점수가 82점 이상인 자. 라,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네, 정답은 나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자가 정답이 맞고요. 자,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하시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면 운전 적성 검사에는 신규 검사 대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운전자, 즉 만 65세 이제 고령 운전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 적성 검사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 65세에서 69세는요 3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만 70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검사 장소는 각 지역별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하고 있으며 검사 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사 항목으로는, 자, 첫 번째,
시야각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등 검사, 그리고 세 번째는 화살표 검사, 그리고 네 번째는 도로찾기 검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표지판 검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추적 검사,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각 기능 검사,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 항목 문구가 이제 특히 이제 고령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너무 이제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모든 검사는요, 모니터를 통해서 그림이나 그리고 또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거라서 매우 쉽고 아주 편안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문제풀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순서나 그리고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상민통운에 문의를 해주시면 모든 걸 한 번에 원스톱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